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성국 박사, 차정훈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댓글 조작 사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당원이죠. 필명 드루킹,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청와대가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 드루킹 김 씨가 뭐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요구했는데 예. 예,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김 씨가 그 양심을 품고 이른바 댓글 조작 등을 일으키면서 청와대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인사를 추천했는데 청와대가 결과적으로 그걸 거부한 이런 부분은 늘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입장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까지 받을 일인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예. 피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로만 보면 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지난 대선에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뭐 선풀을 단다든지 뭐 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문재인 당시 후보는 드루킹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드루킹이 그 대가로 뭘 요구했고 그거 안 들어주니까 협박을 했다고 해서 지금 피해당했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피해당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얘기하려면 원래 1년 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해서 이제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야 맞지. 예. 마치 앞에 부분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당했다 이렇게 최측근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탁을 받지 않았다. 예. 예.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수석실에서 안 된다 또 민정실에서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최측근은 추천을 했는가 예.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 뭐 국민 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원우 비서관과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 변호사인 분으로 알려졌는데요. 만남을 놓고요. 양측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엇갈리죠? 청와대 쪽에서는 이제 3월 말에 백원우 비서관이 만났는데 변호사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경수 의원을 협박한 이 드루킹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한마디로 조사를 위해서 이제 호출을 한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제 이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는 청와대로부터 인사 추천이 왔으니 좀 만나자라는 연락이 와서 만났고 한 40분 정도 연풍문 2층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는 주로 일본과 관련된 얘기, 오사카 총영사 부분에 추천이 와서 만났으니까 뭐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측의 말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만난 시점에 대해서도 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뭐 한 세네 번까지 시점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제 말이 좀 바뀌었는데. 자 피해자라는 청와대와 또 A 변호사 서로 이 진상 조사차 만났다. 무슨 소리냐. 느낌상 인사와 이 관련해서 검증하는 그런 자리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청와대의 그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명 자체가 사실 좀 군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왜 민정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나섰냐는 겁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그 민정비서관이 주로 하는 일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관리 이런 것이 주 업무인데 왜 그 백원우 비서관이 나섰을까?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대선 과정에서의 논공 행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백원우 비서관이라는 나름대로 청와대 핵심 이 그 비서관 자리에 있는 분이 나섰다는 것 자체가 결국 김경수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뭔가 약점이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담 시점이 지금 2월 말에 만났다 3월 초다, 3월 중순이다. 결국은 그 변호사 A 씨가 3월 말이다. 말이다고 예. 3월 그 특정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또 말을 바꿨거든요. 그렇다면 예. 뭔가를 좀 숨기고 있다는 뭐 그런 또 이 의구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만났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정수 국장이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 협박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인사 검증을 했던 민정비서관이 나서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드루킹이 왜 이 자리를 계속 요구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만났다고 하지만 예. 그러나 그 지금 그 변호사 A 씨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본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좀 면접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예. 사실 백운호 비서관이 이때 나섰을 때 물론 오사카 총영사관에 내정되던 오태규 그 내정자에 대해서는 2월 말쯤에 그 외교부에서 엠바고가 다 걸렸기 때문에 예. 벌써 그때는 이 만날 시점에는 다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다 찼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지금 드루킹 계속 협박이 오니까 예. 예를 들면 이 변호사 A씨를 또 다른 자리를 뭔가 염두를 두고 아, 일본과 관련된 일본과 관련된 또 다른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만약 이 사람의 그 협박의 강도를 보고 난 뒤에 예. 뭔가 무마용으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것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적인 추정을 할 수가 있네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추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 지금 당사자인 백운호 비서관이 지금 언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계속 대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백운호 비서관은 저는 빨리 그 언론에 나서서 본인이 해명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우선 그 저 이 변호사를 백원우 비서관이 만난 장소가 예. 그 청와대 면회실 연풍관 거기는 저 모든 사람이 다 면회 접수하고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언론한테 뭐 언제 만났다고 한마디라도 하려면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면회 기록만 확인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 것조차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그렇네요. 처음부터 모른다 그러다가 두 번 세 번씩 말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실 하나 때문에 청와대의 권위가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변명할래 변명할 수 없는 청와대의 실수죠. 예. 또 지금 차 교수도 설명했지만 만난 시점이 3월 말이면 드루킹은 이미 잡혀 있고 구속돼 예. 있고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는 이미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으로 결정돼 있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협박을 받아서 뭘 조사를 하려고 했는지 무마를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만났다면 이 정도 사정은 알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한가하게 일본 얘기나 했다? 뭐 한 40분 정도 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정말로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차 교수의 합리적 추정이 저도 공감이 돼요. 뭔가 무마를 하려고 성의를 예. 보였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 좀 이해하고 예. 뭐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러면 청와대는 협박받으면 무마하는 됩니까? 예. 아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와대에 협박성 언행을 하면 민정비서관이 나와서 무마하러 만나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김경수 의원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협박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예. 지금 청와대는 협박받아서 자기도 피해자다 우리도 피해자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협박한 사람을 그것도 청와대를 상대로 협박한 사람을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경찰이나 이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일처리가 가능하냐 예. 이런 점에 관해서는 뭐 백원우 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나서서 청와대 전체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장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체포돼 있는 것도 청와대에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걸로 저는 여러 보도를 봤을 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피해자라는 청와대 입장 표명해요. 야당은 당연히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허성우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 피해자라면 언론과 야당에 대한 공갈 협박을 중단하고 정권 실세 개입 의혹 여론 공작단 사건의 몸통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 앞장서십시오. 자,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가능하겠죠? 뭐 의석수를 가지고 한참 계산을 해보면 예. 쉽지 않다고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미 여론은 특검 불가피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우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뭐 검찰에다가 갖다 준 휴대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또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주의권을 제대로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또 그냥 돌려줍니까? 자 이런 상황이니까 경찰 못 믿겠고 검찰 못 믿겠고 청와대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지금 몇 번씩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은 두 차례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많이 다릅니다. 백운호 의원은 지금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과연 경찰이 수사 마무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넘기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특검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의석수가 안 돼서 특검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예.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거고 이것에 예. 대한 국민적 지지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당의 예. 입장에서 지금 여당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또 개인적 일탈이다. 조직적 개입 없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차원에서 진짜 자체 지상 조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특검 요구를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이만큼 떳떳하다 차라리 우리 특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예.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 일탈 없었고 피해자라는 주장하고 부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예정돼 있는 이 지금 검찰의 수사까지는 지켜보자. 예. 지켜보고 난 뒤에 그때도 야당이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우리 특검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것도 예. 하나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신들이 피해자로 나고 부합되는 예, 저는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했으면 야당에서 특검 주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물론 뭐 이때까지 그 정치적인 관행으로 보면 사실 예. 그런 특검 놓을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검찰의 수사 자체, 아 경찰이 지금 초동 수사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다. 부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 3월 22일날 구속하고 나서 보도되기까지 한 20일 동안은 민주당 당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 것들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세간의 그 인식 자체를 그냥 입증시켜주고 있는 하나의 그 꼴이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뭐 지금 야당의 그 특검 주장은 예. 상당히 아마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구속 17일 만에 통신 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계좌 압수는 아직도 안 한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요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다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그 상상의 나래 속으로 들어가면 뭐 뭘 상상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압수한 133개의 휴대폰을 놓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게 지난달 3월 21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25일 날 김 씨가 구속이 되게 되고 3월 30일 날 이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예. 그 송치를 할 때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한 170여 대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 예. 그중에 30대 정도를 빼고 나머지 133대를 뭐 특별히 이거 이 휴대폰에 대해서는 뭐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검찰에 송치할 때 같이 넘겨버린 것이죠. 그냥 증거물로 그냥 넘긴 거군요. 예, 그냥 넘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드루킹 김 씨의 자금 출처가 어디냐 또 김경수 의원의 관련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지금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뒤늦게 16일 날 다시 검찰에 지난번에 송치한 휴대폰 133대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17일 날 예. 돌려준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검찰에 냈다가 다시 또 돌려받고 이 아주 이례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 경찰의 수사가 좀 부실 수사가 그동안 진행된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렇군요. 뭐 16일, 17일 그러니까 옛날 일 같은데 그제 돌려달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 갑자기 또 돌려준 거거든요. 체포된 게 3월 22일이니까 그동안 경찰, 검찰 뭐 했나 언론에서 이렇게 질타를 해도 특별히 할 얘기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이요. 뒤늦게 또 수사 인력 보강해서 자금 출처 조사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자금 부분에 대해서 다 과연 드루킹 김 씨가 뭐 그동안 출판사를 만든 지 8년 동안에 책도 한 권도 출판을 안 했는데 예. 어떤 돈이 있기 때문에 월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사무실 임대료와 또 그 매크로 이 프로그램 구입비 그렇죠. 또 뭐 인건비라든지 뭐 휴대폰 사용비 이런 것들이 돈이 꽤 들어갔을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본인 표현대로라면 뭐 연간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예. 경찰이 13명으로 해서 두 개 팀을 운영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세 개 팀을 더 증원을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30명의 수사 인력으로 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뭐 뒤늦은 대응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 운영비 11억 원은 이제 본인이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금 운영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늦춰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수사 확대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가 혹시 김 씨에게 비방글을 지시했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밝혀달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프레임에 공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SNS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확산하도록 하라. 예를 들어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철수.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 다른 어떤 야당보다 더 많이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악의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뭐 드루킹 김 씨의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예. 지금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배경에는 결국 이제 2012년 대선 당시 그 안철수 후보 부분에 대해서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이명박이다라고 이제 드루킹 김 씨가 그 당시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른바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2017년 대선 때도 이 사실상 안철수는 MB 세력이다 이런 글을 또 드루킹 김 씨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김 씨와의 악연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이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네티즌 14명을 고발을 했는데 그중에 이 한 명이 바로 드루킹 김 씨입니다. 이런저런 지금 악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뭐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 그 안철수는 MB 아바타라고 하는 말을 드루킹이 지어내서 유포시킨 게 사실이라면 예. 그럼 드루킹은 이 굉장히 큰 일을 한 아주 위력적인 사람입니다. 블로그에 직접 올려있던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썼겠죠.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후보 토론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이 격앙된 표정으로 이 공세적 질문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곤경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이 안철수 후보한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그 프레임을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유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드루킹은 내가 문재인 후보 당선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 이렇게 화낼만한 정황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당연하고요. 예. 아까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잖아요. 예. 지금 이 수사는 경찰에서 자꾸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떤 수사든 간에 사건 수사 초기에 해야 될 일이 휴대폰 확보하고 예. 수첩 확보하고 자금 추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소홀히 한 것이 지금의 경찰이니까 예.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다시 경찰에다가 수사 촉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하라 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은 이 사건을 지금 지켜보고만 있어요. 예. 이게 뭐 경찰이 이 곤욕스러운 처지에 있는 거를 즐길리겠다는 뜻은 아닐 텐데 예. 그렇다면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의 수사 촉구를 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못 믿는구나. 적어도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기 수사는 믿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경찰 출신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지금 경찰은 굉장히 더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지금, 없지만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나 지금 바른미래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드루킹 사건과 둘러싸서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과 또 상대가 누가 되냐면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펼쳐지는 구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자신을 중심으로 이슈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다 묻혀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자체를 자신 쪽으로 갖고 오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이 MB 아파트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다. 즉 민주당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다는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이 지금 전선의 그 구도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오려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수도 저는 깔려있다고. 근데 그 피해가 가장 큰 사람은 맞는 거 아닐까요? MB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드루킹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뭐 서울대 대학원장 뭐 강의사 교수 뭐 포스코 사회이사 다 했던 거 물론 뭐 드루킹이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뭐 이렇게 공론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드루킹이 뭐 일종의 소위 말해 저작권자라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 본인이 상당히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한국당과 연대하려는 맞습니다. 세력, 적폐 연대 세력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드루킹이 만들어낸 MB 아바타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작동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은 사람은 안철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죠. 자, 바른미래당의 뭐 김동철 원내대표, 뭐 권은희 의원 정말 강력하게 검찰의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앞으로 경찰 검찰 수사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